여기 있네. 아울렛 2층 거리를 한 바퀴 순회 중이던 8번 카메라. 근데 어째 눈 돌리는 곳마다 마주하게 되는 것 바로 N브랜드의 쇼핑백이야. 그런가 하면 N브랜드만큼이나 자주 눈에 띄는 것도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부딪히게 된다는 A브랜드 쇼핑백 되겠다. 대략 3초마다 한 번씩 마주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미 스포츠 브랜드 사이에서도 유명한 양대 산맥인 N브랜드와 A브랜드. 이곳 아울렛에서도 알게 모르게 라이벌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먼저 N브랜드 매장부터 처진 관찰감에 전통의 강호답게 매장 크기부터 압도적이다. 더 놀라운 건 그 큰 매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손님들. 역시나 마니아층이 두터운 유명 브랜드답다. 그 중에서도 요즘 들어 잘 나가는 건 점퍼리와 아기 옷들. 근데 아기보다 엄마가 더 신난 것 같다. 네, 되게 좋아하는데 아기가. 근데 이제 손에 들면 다 사신 거예요? 네. 아니, 이미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애기 옷 같은 거 고를 때 네.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거 쓰세요? 그리고 디자인하고 실용성. 실용성? 가격은? 가격도 마찬가지. 아, 여기는 좀 싼 편이에요? 네. 보통 애들 옷에 비해서? 많이 싼 것 같아요. 아니세요? 네. 아이고, 꼬맹아. 그리 좋나. 자. 모자 쓸 거야? 어? 모자? 머리 좀 연습하고. 아, 이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제 얼굴에 뽀뽀까지 한대. 아, 이뻐. 와, 이뻐.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잘 팔리는 건 역시나 운동화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할인폭도 천차만별. 신상품 러닝화의 경우 가볍게 20% 정도로 시작. 농구화의 경우 기본이 30% 정도. 70% 이상 할인되는 제품도 많다. 70%는 왜 이렇게 70%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시즌이 좀 더 지난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판매가 좀 부진한 상품들이 이제 조금 더 할인율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발, 지금은 이제 오픈 기념으로 뭐 균일가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개장 첫날에 간판으로 나선 모델은 바로 욕 균일가 제품. 남성용 신발이 지금 49,000원. 신명호 49,000원 행사 중이고요. 이거 오픈 써 있는 건 뭐예요? 원래 여기 할인율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건 할인율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균일가로 적용되는 제품이라서 할인 퍼센테이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네네. 아동화 제품. 아니나 다를까. 때마침 균일가 제품을 찾는 고객이 등장했다. 아동화의 경우에도 오픈 기념 균일가 모델이 있다는데 직접 진열대까지 에스코트 들어가는 점원. 과연 아동화는 얼마일까? 네, 11만 9천원에 지금 균일가에 따라 3만 9천원에 지금 균일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 대드릴게요. 11만 9천원이 3만 9천원? 네, 아동화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똑같은데? 네, 아동화는 지금 이거 한 종류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동화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 시간 계산대 앞 상황은 어떨까? 커다란 가방에 쇼핑한 물건들을 담아 계산대로 가져온 여자분. 운동화의 윗도리, 아랫도리까지 종류별로 참 많이도 사셨다. 과연 이 모든 걸 다 더한 가격은 얼마일까? 그라, 하나를 빼신단다. 그 사이 마음이 변한 걸까? 근데 이분 표정을 보아하니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시는데 마침내 결심한 듯 바지 하나를 뺀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민하는 표정.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고민된다. 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또다시 손님의 손으로 넘어간 바지. 머릿속으로 암산 들어가는 주인공. 요리조리 꼼꼼히 따져보더니 그래, 결심했어. 사는 거야. 고민 끝에 하나 더 장바구니에 포함. 그렇다면 과연 가격은? 저한테 하셔서 27만 3천 원이고요. 20% 할인 들어가서 21만 7천 원. 8개를 사는 것보다 9개를 사니 더 싸다. 요것이 바로 오픈 기념 추가 할인의 힘. 이쯤 되고 보니 지갑 열리는 건 시간 문제. 아이고, 이분도 한가득 골라 담아오셨다.
운동화만 무려 세 켤레. 손 한번 크시다. 신발 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무슨 주시죠,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얼마나 싸길래? 되게 사셨는데 꽤 많이 나왔을 텐데. 아니요. 얼마나 나왔어요? 완전 하나 떡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어디 보자. 운동화 세 켤레에 고작 11만 400원? 아, 세 개 다는데 11만 원이에요? 네. 되게 저렴하죠. 네, 원래 딴 데는 하나 값인데? 하나도 안 되는 값이죠? 네. 네. 어떠셨어요? 잘 왔다 생각이 드네요. 이래서 개업 첫날 손님들이 이렇게나 몰리는 모양이구나. 한편 멀리 반대쪽에 위치한 A 브랜드 매장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 역시 사람들 발길 몰리는 건 매한가지. 넓은 매장 가득 손님이 끊이질 않고 줄을 잇는다는데, 의류 제품이 특히 인기라는 A 브랜드 겨울 파카도 60% 이상 세일 중이다. 뿐만 아니라 오픈을 기념해 운동화 역시 파격 세일을 하고 있다는데.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누구 사람 있어요? 아, 애기가 이제 걸은 지 얼마 안 돼서 신발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애기 운동화 살려고요. 이제 막 걸음아 시작한 꼬마의 생애 최초 운동화. 돌아가면 요거 신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겠구나. 그냥 백화점에서 뭐 나오는 거 사는 것보다는 거의 한 50% 이상 저렴합니다.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 선대, 두 브랜드의 파격 할인 행사에 손님들은 그저 흐뭇하다. 이러니 지름신 제대로 강림해 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사셨네요. 아, 몸을 치면 많이 사셨어요. 애들 오죠. 바지에 옷에 신발까지 사셨어요? 네.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이거요? 네. 다 합쳐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몇만 원? 옷 두 개 사신 거예요? 옷만 두 개 사셨어요? 네. 얼마예요, 하나에? 2만 원대인 것 같아요. 가격표 한번 볼 수 있어요? 2번 카메라, 오늘 아이쇼핑 한번 제대로 한다. 두 벌을 사도 한 벌 가격 역시나 솔깃한. 어때요? 진짜 옷 디자인 같아요? 거침없는 돌직구 멘트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저렴한 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서는 이 순간, 이때만큼 행복한 때가 또 어디 있을까. 게다가 추가로 포인트까지 적립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소. 뭐 사셨어요? 애기 옷요. 네? 애기 옷요. 애기 옷요? 네. 얼마나 정도 사셨어요? 수리님 대본이요. 금액은요?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게 10만 원 안 나왔어요. 오늘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코레라고 해서 한 3, 40만 원. 3, 40만 원. 이제 애기가 샀으니까 이제 저희 것 좀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출 금액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 70? 그 정도? 진짜 안 먹어요. 네, 물건은 싼 것 같아요. 네. 지금 애교도 거의 뭐 50% 정도 돼서, 사실은 뭐 한 개 살 거 거의 세 개 정도 샀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견무생심이라고, 일단 보니까 사실 좀 욕심이 많이, 네, 욕심도 많이 생기, 그래서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물건 값은 되게 싸우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천천히 재미있게 쇼핑하세요.